이제 마지막만 남았어요. 저희가 만든 쌀사 아이템이 이제 쌀사 아사다인데 아사다 현지에서도 이걸 제일 많이 선호해요. 토마토 두 개를 네 4등분 해줄게요. 4등 그러니까 반씩 토마토 두 개요? 반 양파 전체 크기로 보면 8분의 1 정도. 네. 청양고추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은 반만 넣어도 돼요. 오케이. 네, 반은 어떻게 넣으면 돼요? 어시더기로 아니 그냥 반. 그냥 저희 이게 그 목적이 뭐냐면 이 모든 재료를 이 프라이팬에 구울 거예요. 네. 아, 그래서 구워요? 예, 이 굽는 방식이 이제 멕시코에서는 이제 아사다라고 하는데요. 아사다. 구워서 갈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. 아, 구워서 한번 갈 거예요? 네. 시간 대비 제일 맛있는 방법이 이거예요. 네. 불은 한 중간에서 약하게 밑에 부분? 네, 밑에 부분으로 해서 올려주시고요. 양파 같은 거는 이렇게 조금씩 아, 펼쳐가지고? 네, 펼쳐서 해주시면 더 잘 익으니까 마늘도 같이 구워주세요. 오케이. 네, 마늘이요. 그렇게 그, 조금 더 익으면은 또 돌려서 다 구워주시면 돼요. 오, 토마토 익으니까 너무 예뻐 색깔. 그러니까요, 향도 좋아. 야, 집중할 때 이제 톤을 넣네 이제. 집중. 야, 신기하다 이거. 나 이런 거 처음 해봐. 저거 약간 탄데 괜찮아요? 아, 괜찮아요. 저, 괜찮아요. 많이 탔는데요? 쌤 거 집중. 얘 타봤어요. 이거 좀 탄데요? 야, 유당물레가 몇 마리냐? 와. 아, 이 정도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. 네. 껍데기 벗겨야 되지 않아요? 아니, 안 벗겨도 돼요. 그 껍데기가 살짝 타야지 저희가 나중에 쌀쌀 만들 때 네. 스모키한 향이 나요. 아. 네. 저도 집중 한번 외쳐도 돼요? 어, 예. 아, 예. 아, 선생님. 선생님도 외쳐. 예, 외쳐. 선생님 돼요. 집중. 어, 집중 좋네.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정도 익으면 네 살짝 흥얼흥얼해진 네 토마토가 지금 물기가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. 진득해진 정도구나. 네. 오케이. 들러붙이면 안 정도로 하면 돼요.